단식 2일차 마이너스 1.5kg 빠졌다. 자, 일단 오늘은 턱걸이 10세트를 한다. 워밍업으로 스카플라 풀업 10개 곱하기 2세트.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단식하는 거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이어트를 떠나서 꼭 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탈모, 근손실, 골다공증, 부상 위험성 증가 등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면 하지 마, 이씨. 진짜 장난치지 말고 Don't try this at home입니다. 아, 근데 턱걸이 한 세트에 두 개씩이야. 왼쪽 신체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턱걸이 하다 보면 오른쪽 힘이 점점 과하게 쓰이게 된다. 그럴 때는 계속 진행하지 않고 턱걸이 밴드를 통해 강도를 낮춘다. 단식 2일 차인데 생각보다 몸무게가 확확 빠지진 않네. 그리고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다.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그거 왜 그렇게 먹고 싶지? 얼굴에 다 비비고 싶다. 소금을 꼭 섭취하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나트륨의 기능을 찾아보니 꼭 섭취해야겠더라. 피드백 정보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좀 말에 두서가 없는데. 아, 근데 이 새끼 머리 어디 잘랐는데. 내일 봅시다. 복싱하러 갑니다. 보슬비 오는데 천막 밑에서 잠 잘 옵니다. 나와라. 운동 딱 한 번 더 하면 밥 줄게.